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가요? 네, 일단 먼저 오늘 시장의 중요한 의미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외국인 요건 중에서 역시 오늘 시장을 끌어당기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미국 시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올라가고 있다. 이른바 카풀한 효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미국 증시가 위로 올라간 것은 바로 카풀란 효과 때문에 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여기 카풀란은 대표적인 매파의 한 인물로서 보통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9월 달에 테이퍼링을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곧이어서 10월 달에 실시하자는 것이 바로 카풀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카풀란이 조금 달라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생각보다 이 델타 변이에 대한 확산이 조금 더 크게 되니까 일단 9월 달까지는 보고 만약에 미국의 경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본인이 애당초 주장했던 이 소위 얘기하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런 얘기를 거둬들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체크할 게 있습니다. 지금 20일부터 28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열리잖아요. 지금 월가에 보니까 조금 바뀌어 있어요. 그동안 어떤 얘기까지 나왔었냐면 여기서 상대적으로 테이퍼링을 조기하는 얘기, 조기에 실시하는 얘기 나올 것이라는 분위기가 좀 강했는데 지금은 51대 49로 야 이번엔 별 얘기가 안 나올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것이 카풀란 효과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원래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그것도 대면으로 열리게 돼 있는데 이게 하루로 단축됐죠. 그것도 비대면으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랑 하루 바로 이 영향도 결국은 델타 변이던 이 영향 때문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니까 이번에 구태여 제롬 파일이 여기서 시장을 뒤엎는 일이 나올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히 합리적으로 추려볼 수 있다는 쪽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 한번 잠깐 보시죠. 그래프 잠깐 보시면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시장이 미국 시장인데요. 최근에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 조심할 때마다 미국에 투자하십시오. 돈이 일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SPY, 아마 코드 번호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코드 번호 그런데 얘들은 이 티커의 번호가 스파인데 꾸준하게 위로 나가고 있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 현상을 보고 월가의 인물들은 누굴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제롬 파일이죠. 그런데 제롬 파일의 임기 연장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구태여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뒤집 얘기가 나올 것이냐 했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되니까 이쪽에 환율 그래프 보시죠. 환율 그래프 보시면 우리가 10원 단위로 매물의 벽이 생긴가를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환율의 그래프도 보면 1180원에서 두드리면서 올 전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밑으로 가면 하단의 20일 평균선 근처에서는 다시 한번 지선 형성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냐면 외국인들의 매매가 다소 크진 않지만 약간 매수를 조금씩은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현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에서는 벌써 3일 동안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작지만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카풀란 효과가 지금 장을 끌어당기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장이죠. 우리나라 장은 여러분들 제가 이 장이 내려가더라도 마디존이 있고 이 장은 세 번에 우리한테 기회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 주가가 파동상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저희 마틴 길전에 와 있습니다. 이 마틴 길전에 왔을 땐 주가는 그냥 빠지지 않고 반동을 준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도 반동을 주고 있고 코스피도 반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반등 받은 중에서 첫 번째 반동을 주는데요. 다만 이건 조심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위로 간다 이게 아니라 위로 나가면 여기 지금 오늘도 살짝 윗꼬리가 달고 있는데요. 얘가 매물의 벽이 여기 20과 60선에 있는 짧은 파동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파동 중에서 요번에가 쇼파동, 다음이 미디엄 파동, 다음이 롱 파동입니다. 요거는 쇼파동.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주가 올라가는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하단 저점 매수가 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여전히 위에서 매물과 충돌 현상을 대비해줘야 되지만 하단선 자연적인 매수가 되는 것은 현지 주가 움직이는 각도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의미가 있는 종목은 유니드, 아시아나항공, 후성 이렇게 세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유니드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이죠. 더군다나 내년에 정부 예산 쪽에서 역시 이 탄소 중립 관련된 예산을 많이 쓴다는 점에서 역시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보실만 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유추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 아시아나항공은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주, 그 다음에 호텔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이젠 좀 밑으로 갈 때는 하단에서는 저점에 대기면서가 들어올까 싶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후손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또 역시 탄소 중립 관련된 종류도 하고요. 최근에는 전에 첨가에 발효 기술 가격 급등이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위기 국면에서는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고요. 다만 아직은 위로 내려가다가 급하게 물렸던 매물들, 이 매물들이 소화되는 과정은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당분간 장세는 밑으로 갈 때는 저점 매수가 충분하게 가능한 구간에 왔다는 것을 고려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위에서는 물량 소화 과정을 같이 보시면서 본다. 세 번째 중에서 첫 번째 파동이 어쨌든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